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 다행히 비트코인이 4만 3천 달러를 일시 회복하면서 뒷심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9월 비트코인 가격을 4만 3천 달러로 제시했던 플랜 B는 비트코인 랠리가 펼쳐지기 위해서 필요한 7가지 변수를 공개했습니다. 대체로 수긍이 되는 내용들이고 시장에서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는 이슈들이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B가 제시한 7가지 변수 가운데 미국의 비트코인 ETF 승인 이슈도 첫 번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지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이 이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인데 선물 ETF는 현물 ETF 승인의 직전 단계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라이트코인의 창시자 찰리 리의 형이자 지금은 암호화폐 지갑 운영사를 운영하고 있는 바비 리가 비트코인 20만 달러 랠리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 재단 이사여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10만 달러를 쉽게 넘어설 것이라고 말하는 그의 자신감을 왠지 믿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어쩌면 기분 탓만은 아닐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더리움이 조만간 비트코인을 제치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다시 제기됐습니다. 폴리곤의 공동 창업자가 밝힌 내용인데 이더리움의 유틸리티적인 성격이 워낙 뚜렷하고 강력하다 보니까 비트코인보다 우월하다라는 게 입증될 것이다,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이더리움 맥시멀리스트다운 그런 발언인데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이렇게 열렬한 지지그룹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위상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9월을 마무리하면서 여러가지 소식들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막 환호할 만한 분위기 반전 그런 게 이루어진 것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이슈와 분석들을 통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9월 30일 오전 비트코인은 4만 3천 달러를 일시적으로 돌파한 뒤에 현재 언저리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9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은 10%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5월 이후에 가장 큰 월간 낙폭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빠진 20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상태가 강화됐습니다.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현재 42%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악몽 같았던 9월이 이렇게 지나가면 대체적으로는 4분기 연말 랠리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비트코인 상황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연내 10만 달러 전망을 내놨던 인물들은 지금도 해당 전망이 유효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톡드 플로우 모델의 창시자 플랜 B가 비트코인 랠리를 위해서 필요한 7가지 변수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거론된 것은 미국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 이슈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거듭해서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을 지지하는 입장을 대놓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파이낸셜 타임스 컨퍼런스를 위한 사전 준비 발언을 통해서 시카고 상품선물거래소 CME에서 거래되는 선물계약 투자 그리고 투자기업법에 따라 등록된 비트코인 ETF를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1940년도 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상당 수준의 투자자 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이런 ETF 신청에 대한 직원들의 검토 결과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직원들 눈치께나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8월에도 이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후에 SEC에는 비트코인 선물 ETF 신청이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SEC에는 20개 넘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선물, 이더리움 ETF 등이 승인 요청된 상태이지만 모두 심사 중이거나 보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선물 ETF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승인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진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 B가 제시한 첫 번째 변수는 일단 실현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랜 B가 제시한 두 번째 변수로는 국가적인 채택입니다.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엘살바도르 이후에 또 어떤 국가가 이런 행보를 거를지 관심이라는 겁니다. 현재 파라과이와 브라질 등 남미 국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채택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국가적 수용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플랜B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의 스트라이크사 서프라이즈를 꼽았습니다. 스트라이크사는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지갑 치보와 트위터에 비트코인 송금을 지원하는 기술 회사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한 이 회사의 API를 이용하면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을 사토시 단위로 즉각적으로 원하는 지갑 주소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금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용성, 실용적인 목적과 사용성을 크게, 아주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애플과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트코인 채택입니다. 현재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빅테크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한다라고 발표한다면 엄청난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애플이나 아마존이 블록체인 담당자 채용 공고만 내도 비트코인 시세가 상승하고 시장에서는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RSK 기술의 킬러 사용 사례입니다. 이 기술은 비트코인의 사용을 쉽게 해주는 확장 기술로 볼 수 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와 비트코인 채굴, 송금 등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비트코인의 저변 확대와 관련해서 매우 무척 아주 많이 유의미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제2의 마이클 세일러 아니면 폴 튜더 존스가 나와야 한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 전도사들, 비트코인의 인생을 건 비트코인 얼리 어답터들입니다. 성공한 경영인이면서 동시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공한 열렬 지지자들이 추가로 등장한다면 당연히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호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플랜B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것은 중국의 유턴, 차이나 유턴입니다. 이미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비트코인 금지를 천명했지만 비트코인은 그때마다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플랜B가 차이나 유턴이라고 표현한 것에는 이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트코인은 살아난다 이런 의미와 함께 중국이 안티 비트코인 정책을 철회하고 유턴하는 상황 이런 게 모두 포함된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후자의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라이트코인 창시자 찰리 리의 형 바비 리는 중국 최초 거래소 BTTC의 창업자이자 비트코인 재단 이사이면서 지금은 암호화폐 지갑 운영사 발렛의 CEO입니다. 당연히 비트코인 열렬 지지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쉽게 넘어설 것이며 랠리가 얼마나 가파르냐에 따라서 20만 달러 또는 그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좋은 기회를 누리지 못할 수 있는 두려운 마음 포모 랠리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20만 달러 돌파는 분명 큰 이정표이다. 따라서 많은 언론 보도가 이뤄지면서 포모 랠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비트코인 열혈 지지자인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치 역시 비트코인의 2021년 연말 랠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보그라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우량 투자 자산군은 상승세를 보인다. 결승선 근처에서는 모퉁이에 자리 잡고 달리는 경주마가 승리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은 가격 따지기를 진행하고 있다. 당분간 고르지 못한 거래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한다. 비트코인의 경우 4만 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노보그라치는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랠리 전에 3만 8천 달러를 다시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역시 열혈 지지 그룹이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폴리곤 창업자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폴리곤 공동 창업자인 산디프 나디왈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더리움은 조만간 비트코인을 제치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것이다. 결국 디파이 세계의 궁극적인 결제 레이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솔라나와 같은 경쟁자들이 있지만 이더리움 킬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 상조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러니까 아직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사용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더 우월하다라는 것이 입증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언가에 이렇게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은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추진력을 얻는데 꽤나 큰 힘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되게 부럽게 느껴집니다. NFT의 인기가 계속 치솟으면서 이번에는 트위터가 NFT 프로필 설정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서 관심 받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마케팅 책임자 저스틴 테일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현재 개발 중인 NFT 설정 기능의 샘플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샘플 영상을 보면 트위터 계정에서 코인베이스와 메타마스크 등 암호화폐 월렛을 연동해서 프로필 사진을 NFT로 설정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당 영상 내용 잠시 보시겠습니다. NFT가 이렇게 좀 더 가까이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가운데 영국의 유명 미술품 경매업체 크리스티스가 NFT 경매를 통해 누적 판매금이 1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NFT 경매가 누적 판매금의 급증을 견인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관심이 뜨겁다라는 점도 놀랍고 경매 시장에서 NFT를 통해 이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도 참 놀랍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크립토 블라블라 NFT에 대해서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 여전히 뜨겁지만 이를 규제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우면서도 사회적 영향력이 워낙 큰 산업이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과도기적 모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8월 말에는 참 마음이 홀가분했지만 9월을 마무리하는 지금은 꽤나 무겁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도 모두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다가올 10월부터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상승장의 국면으로 돌입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한 달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